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의치 못하게 이렇게 먹방을 또 하게 되네요. 보시다시피 저녁 식사 먹방입니다. 이유는 제가 이 알바가 끝났는데 알바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녁도 못 먹고 저녁은 먹어야 하고 하자 방송은 또 해야 되고 시청자와 약속이니까 좀만 올리고 자, 저녁은 먹어야 하고 하지만 방송은 또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방송과 먹방을 동시에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자, 어디 보자. 그뭐 편할 때를 보시고요. 노래도 뭘 틀어놓으면 좋을까? 아, 노래도 그냥 이거 틀어놓을까?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먹을 건요. 바로 풀무원 둥지 물냉면과 그리고 오리고기 세트로 해서 마운틴뷰까지 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Red, hi, how are you? Welcome to my 먹방 broadcast, 라이브. 일단 먼저 오늘 알바에서 고생한 나를 위해서 마운틴뷰 한 모금 마셔야지. 자, 이승환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단순하게 먹방입니다. 오늘 저녁을 제가 못 먹어서. 제가 오늘 저녁 방송을 해야 돼요. 방송을 해야 되고, 방송 시간도 늦출 수 없잖아. 방송을 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오리고기. 마이크 안 꺼졌어요? 자, 마이크 안 꺼졌고요. 마이크 소리 좀더 높여드리겠습니다. 소리를 껐다고?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오리고기. 유통기한이 지금 9일 정도 지났는데 맛있네요, 그래도. 어차피 훈제 오리고기라서. 괜찮을 거예요. 냉면이죠. 사실 물냉면보다 비빔냉면을 더 좋아하는데 물냉면도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게 또. 맛있네. 오, 레드. Did you draw me? Really? Did you draw me? Oh, really? I like that. I like that. Please give me that. Give me that drawing. I really like it. Could you send me the mail to here? This is my mail address and could you send me? I really want it. 자, 니우 아이린 어서 오세요. 오리고기 누가 구웠어요? 누가 굽긴 내가 구웠지. 이거 훈제 오리고기. 여러분, 잘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 야, 포커스 잡아봐, 좀 잡아봐. 좀 잡아봐, 임마. 잡지 못해, 카메라가. 어쩔 수 없네요. 야채를 위해서 이렇게 양파도 굽고요. 맛있다. 냉면 누가 삶았냐고요? 냉면 내가 삶지 당연히. 어? 네이버 메인? No. You don't just if you have an Gmail, add this email address and just send here. Then you can send me that drawing. 노래를 좀 바꿔야겠어. 저 먹방에 좋은 음악이 뭐가 있을까? 뭐야, 이게 다가리냐고? 아니야, 이거. 이 양파야, 양파 이거. 어? 다가리 무슨 다가리야, 양파지 이거. 원래 고기만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양파도 구워 먹습니다.
삼겹살 먹고 왔거든요. 원래 삼겹살을 먹고 와도 배가 고프지 원래 항상. 뭐라고요? 요리를 최악으로 못한다는 소문이 있어. 괜찮아, 내가 먹을 것만 잘하면 돼. 내가 다른 사람들 먹일 건 싫어. 내가 다른 사람들 먹이는 건 내가 잘 못하지만 나 먹이는 건 기가 막히게 맛있게. 응? 왜냐? 다른 사람들 먹이는 건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거거든. 내가 먹을 건 내가 먹어야 하니까. 자, 양파. 양파도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양파도 이 윤기 보이십니까? 윤기? 윤기가 잘 안 보이네요. 하지만 난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뭐라고요? 귀가 막히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무슨 말이야? 미로스님 어서 오세요. 아, 오늘 제가 원래 저녁을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알바가 늦게 끝나가지고 저녁은 먹어야 하고 방송은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킨 먹방인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냉면 맛있네. 가만히 먹으니까. 따로 겨자 안 쳤는데 맛있네요. 아, 맛있겠다. 이 냉면 먹을 때는요, 비빔냉면도 그렇고 항상 고기를 껴줘야 돼. 진짜 육쌈냉면 조합이 기가 막힙니다. 육쌈냉면이. 야, 두루미 퇴근했니? 퇴근하는 길 보고 있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먹방 방송을 한다. 라미아스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식사한 게 광고 보여달라고? 알았어. 눌렀다. 야, 이 둥지 맛있네 이거 풀무원. 아, 육수가 기가 막히네. 냉면 고기가 최고죠. 오리고기가 좋아요? 삼겹살이죠. 당연히 삼겹살인데 오리고기도 기가 막힌 걸 먹으면 진짜 맛있죠. 티켓은 구했나요? 무슨 티켓 말씀하시는 거지? 자, 리한범님 어서 오세요. 선삼님 어서 오세요. 여기다가 이 탄산 음료까지 곁들이면 진짜 죽여줍니다. 오늘 노동한 게 진짜 싹 다 달하는 것 같아. 내놔라 냉면. 야, 일로 와. 우리 집에 와 지금. 우리 집은 먹을 수 있어. 원래 비냉은 홍어 무침을 버무려는 음식입니다. 그래요? 원래? 아니, 조합이 그렇게 맛있다는 건가? 아, 제가 저녁을 못 먹어서 지금 먹방을 하는 겁니다. 대구 간 KTX는 또 어떻게 하시지? 내가 대구 간다는 건 몇 명 모르는데? 몇 명밖에 모르는데? 아니, 나 저번에 말했나? 아, 오늘 아침에 구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일어났는데 대기자가 14,000명이야. 와, 나 진짜 한 12번 실패하다가 겨우겨우 해서 아침 6시 티켓을 끊었어요. 진짜 먹방 처음에 잘 먹네요. 잘 먹어야지. 밥이 최고요. 누나는 무슨 예매 무슨 아, 코레일 자꾸 막 대기자 5명 남았는데 자꾸만 다른 익스플로어에서 뭐 열었는지 확인한다고 다시 꺼버려.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제 야채도 먹어주는 센스. 야. 퇴근하는 시간에 방송을 해서 자주 보게 되네요. 아우, 자주 놀러 오십시오. 야, 서울역에 6시 갈 수 있어. 택시 타고 가면 되지, 누나. 코다리 냉면은 뭐죠? 나 들어보기만 했는데. 아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면발 보소. 얇은 면발입니다, 얇은 면발. 야. 육수에 지금 얼음 좀 띄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응? 양파가 덜 구워진 것 같다고? 어떻게 알았어? 아, 양파가 맨날 내가 내가 맨날 또 속까지 좀 익혀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맨날 덜 익어. 뭐 어쩌냐? 내가 요리를 잘 못하는 걸. 미미 라라 보모라고? 뭐라고? 야, 그럼 너 언제 갔어? 티켓 끊었다면서? 자, 크크크니 어서오세요. 어? 아니, 나 일부러 미디움으로 구워 먹는 게 아니야. 이게 어쩔 수 없다, 야. 응? 이 양파가 웃긴 게, 내가, 아, 일로 와봐. 양파를 내가, 여기까지 잘 구, 이렇게 구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 한 두 번째 심지까지는 굉장히 잘 익어. 근데 세 번째부터 좀 설익더라고. 어, 그래서, 생양파를 씹어먹는. 아, 생양파 엄청나요. 이거 뭐가 있지? 어떻게? 뭐라고요? 메뉴에 초록색 병이라고요? 초록색 병?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자, 히마솔레 어서 오세요. 양파 써는 방식. 아, 좀 더 얇, 좀 더 잘게 잘라야 봐, 내 볼 땐 확실히. 너무 죽여주는 것 같아.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아, 두루미는 서울에 있니? 어쩔 수 없구나. 응? 나중에 따로 봐야겠네. 원래 추석 10월이니까 지금 한 달 전에 해야지. 로제님 생각나서 다시 메이플에서 마비노기 하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마비노기를 접고 메이플 스토리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응? 초록색 병이 무슨 말이지? 소주 말하시는 거요, 지금? 아, 오리고기인 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또. 응? 오늘 식사 하시나요? 응? 식사 하셨습니까? 맞아, 그 아웃백에서 양파 튀김 파는 거 맛있더라고요. 음주 방송은 안 할 거야. 안 돼. 응? 음주 방송은 안 해. 응? 초록색 병이 많죠. 사이다 초록색이고. 회피하시는 거 보소.
아. 허세 보소. 그릇이 노란 게 참 이쁘네요. 로젠제님은 마빈형이한테 제일 사람 많아요. 이게 뭐라고 지금 먹방을 16명이 보는 거지? 아, 탕수육 먹으면서 시청하고 있어요? 완전 부럽다. 아, 육수가, 음? 아우. 원래 이렇게 소리 내면서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오늘 먹방이니까 이렇게 연출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정재영님 어서 오세요. 그래, 짜장면도 맛있어. 우리 크크크님, 짜장면도 맛있지. 그럼. 말이 많다고 채팅 작작하래요. 조심히 쓰도록 하세요. 매우 맛나. 아무것도 안 먹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방제에다 먹방에 써놨잖아요. 난 잘못이 없어. 아, 죽이네. 로제니 거 보면서 마비노 역할 생각했는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시작하면 그냥 길드가이프터 하세요. 길드가이프터 그게 제일 나아. 보스 한 배달 시켰다고요? 나보다 더 부자이신 분들이 계시네. 8411님 어서오세요. 아, 원래 먹방이 사람이 많다고요? 맛있게 먹어야겠네. 맛있게 먹어야겠네. 맛있게. 역시 오리고기는 이렇게 예, 허니 버스 머스타드 소스가 제일 최고 아닙니까? 그죠? 먹방 진출할 생각 없나요? 없어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먹방하는 이유는 내가 단순히 저녁을 못 먹어서 그래. 알바가 늦게 끝나서 방송을 시작해야 하고 저녁을 먹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시킨 거야. 로제님 결혼하셨죠? 결혼? 야, 결혼? 아니, 결혼이라. 아, 그래, 마비노기에선 결혼했지. 그래, 아, 그래, 그거 물어보신 걸까요? 그럼 마비에서 결혼했냐 물어봤을 거야. 그럼 내가 너무 열렸어. 뭐라 길드 들어가도 소외감 든다고요? 뭐가 좋을까? 그러면은 좋은 길드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되게 산뜻한 길드 그런 거? 야, 유부남은 좀 심하지 않니? 유부남이라니. 나 아직 27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어? 유부남이라니, 세상에. 어? 벌써? 하긴 그래, 뭐 일찍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 말하지 않겠어.
원암을원이 보쌈. 아, 오늘 비워야지 그래도. 슬슬 식어간다. 길드들은 사냥마하거나 자기들끼리 공감 요소. 그래, 좋은 길드 들어가셔야 되는데. 조선시대였으면 중학생. 야, 넌 두루미, 넌 들어오고 말해. 어, 엘리아랑 크루 형 어서 와. 아, 두 분, 응? 세 분에서 네 분 전주 가서 맛있는 거 드시는데 나는 여기서 집밥 먹고 있다. 응? 어서 와. 내가 싸구려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건 고급스럽게 먹어야지. 뭐라고? 메롱나? 어디서 호박식, 호박실 어디서, 응? 핵 좀 마셨다고? 지금 가고 있다, 집으로? 전주에서? 야, 엘리야, 너 일 어떻게 했니? 쉬는 아니며? 다음번에 요리방송 해달라고요? 내 방이, 내 집이 그렇게 요리방송 할 만한 그런 집이 아니야. 응? 집밥이 오리고기 냉면, 둘 다 냉동이죠, 냉동. 집에서 김치찌개에 밥 비벼 먹었다. 쌈 싸먹는 오리고기 뭐지? 로제님 못 가. 야,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어? 나 빼고 놀러 왔으면서, 어? 삐진 척. 죄송. 죄송해. 오늘 마비 컨텐츠는 뭔가요? 오늘 마비 컨텐츠는 컨텐츠라 할 게 딱히 없다. 정말 그게 일상이야. 일상, 우리의 일상. 양파. 휴가라고? 이미 인천이라고? 두루미가 내 요리 보조한다고? 벌써 서울, 벌써 인천 왔어? 로제님 방송하셔야죠. 잘하는가 봐. 아니 왜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약 올리고 계셔? 완전 어? 너무 맛있네 참. 어? 일상은 석상, 석상녹이. 탄산 음료가 최고다. 응? 이 마약 같은 음료. 진짜. 탄산 음료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탄산수는 진짜 싫어합니다. 너무 맛없어. 진짜 완전 쉣. 완전 맛없어. 체인이랭 다 찍고 석상으로 다시 또 동기가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하군요. 휴가 부럽다. 하긴 나 매일이 휴가지. 님들 크로커스 형
이름 좀 제대로 불러라. 탄산수는 진짜 없어. 마계인천 주민 추가요. 탄산음료 이를 썩게 합니다. 아, 탄산음료 이를 썩게 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걸 또 우리가 당연히 알면서도 마시는 거지. 담배 먹어, 담배 피면 몸에 해롭다 알잖아. 햄버거 많이 먹으면 죽는다 알잖아. 어? 사과 많이 먹으면 죽는다. 밥 많이 먹으면 죽는다. 뭘 먹어도 다 죽어.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세인트 세야 그 학교에서 조사한 건데, 사과랑 사람이랑 같이 방에 넣었는데 1년 만에 죽었어. 이렇게 사과가 무서운 거야. 정말 무서운 생물이지. 조심해야 돼. 어제 먹방에 20명이라는 신기에 마비노기 붙여서 그래. 그냥 먹방이었으면 안 들어오고 마비노기 하기 전에 먹방 이렇게 해서 그래. 오늘 좀 춥더라고요. 가을이 왔나봐.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자, 마지막 오리고기 한 점. 마지막 한 점. 마지막 한 점. 먹어야지. 기가 막히네요.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탄산음료. 응? 좋았다. 마치 모든 걸 끝내고 이제 기차역에서 서로 헤어져야 할 때 이 마운틴 듀의 마지막 한 모금이 딱 그런 느낌이야. 기차역에서 연인, 가족, 아니면 헤어지기 정말 아쉬운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이 마운틴 듀가 마지막으로 악수 포옹을 하면서 잘 있어, 이제 갈게, 저녁 식사야 하는 그런 맛이야. 아, 평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좋았다. 자, 제가 잘 먹었습니다. 땡큐. 아, 이게 뭐라고 22분이나 보실까?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뭐 여러분들 좋다면 잘 보였으면 좋고요. 자, 녹화 끝.